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5국지 탐험가, 디파이 타임 내셔널 지오그래픽 공식 탐험가 홍성택 대장님. 예, 반갑습니다. 대장님, 댓글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원래? 예. 하지만 이건 보죠.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제 책이 주간 베스트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놀랐고. 그 다음에 저는. 책 나온 이후로 처음이죠. 예. 제 얘기가 사실은 전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짓말. 근데, 뭐랄까, 좀 어떨떨했습니다. 흐뭇하십니까? 자, 가장 위험한 베링 해협, 가장 어려운 북극점, 개썰매, 네버어겐, 그린랜드하고 따뜻한 남극.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욕만 먹은 에베레스트까지 했는데,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갔는데, 예. 아직도 오르지 못한, 예. 대장님만 오르지 못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아직 누구도 오르지 못한, 예. 로체 남벽 몇 번 가셨습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 6번을 갔습니다. 6번? 예. 언제 처음 가신 거예요? 뭐, 뭣도 모르고 그 도전했는데, 그때가 1999년도에. 99년에 처음 가셨고. 처음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홍길 대장님하고, 예. 2005년도인가에 두 번째. 2005년 예. 가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가고, 2017년도에 가고, 2019년도에 가고. 많이 가셨네. 예. 근데 이제 대장님만 실패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산악인들이, 내노라는 산악인들이 다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다면서요? 네, 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거? 원래 이 산이 뭐 이렇게 사실 알려지지도 않았고 존재 가치가 없던 산이었어요, 이 산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알려졌냐면은 이탈리아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이 산악이 있는데 라이노드 메서너라는 사람인데, 네. 예. 히말라야에는 8,000m가 1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네. 이걸 최초로 이 사람이 1980년도에 성공을 해요. 14자 소위. 예. 그럼 14자를 다 했으면 사실 이 사람은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이보다 더 등반을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해가지고 간 게 이 로체 남벽이었습니다. 14자 하고 나서 예. 마지막으로 로체 남벽을 내가 해보고 싶다. 예. 그래 갔는데 실패를 하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도전을 하고 또 실패를 해요.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사람인데 1980년도에 무산소로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할 정도니까 놀라울 정도죠.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도 자기 단독으로 루트를 개척을 해서 자기 루트도 가지고 있고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인데 또 두 번째 실패를 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자회견할 때에 이 산은 21세기에나 등반이 가능한 산이다. 그리고 14자를 완등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산이다. 라고 하고서 포기를 하고 북극을 가가지고 또 결국 실패를 해요. 왜 실패했냐 하니까 너무 춥고 그 인터뷰의 말을 들어보면은 핏줄까지 얼 정도로 자기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표현력이 있는 사람이네. 예. 책도 굉장히 많이 내고. 핏줄까지 얼 정도, 야.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 해에 14자를 완등한 사람이 있어요. 폴란드의 예지 쿠쿠츠카라는 사람인데. 두 번째 14자 완등자. 예. 네. 이 사람은 그 어느 정도냐면은 8,000m 봉우리를 한 번도 로말 루트로 남이 올랐던 루트로 오른 적이 없어요. 다 신루트 개척을 하고 동계 등반을 하고 다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한 사람인데. 예.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14자를 완등을 하니까 동계 올림픽에서 당신은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해서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여를 해요. 상징적으로. 예. 다음으로 당신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로체 남벽을 이루고 싶다. 웨스턴을 넘어서고 싶었구나. 예. 둘이서 항상 그 레이스를 했거든요. 14절을 하면서. 그러한 다음에 자기는 이제 폴란드의 방송국과 대대적으로 원정을 꾸려요. 꾸려가지고 마지막 8,200까지 올라치가지고 다들 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8,200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가 추락사를 해요. 이 로체남벽은 베이스캠프를 떠나면 정상까지 3,200m가 다 직벽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은 뭐 며칠 동안 걸어서 올랐던 처음 출발된 지니까 그냥 떨어지거든요. 3km가 직벽이에요? 예. 두 발이 온전하게
닿을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아요. 계속 포인팅을 해가지고 앞 발에 그 아이젠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눈을 차면서 올라가는 가는데.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예, 계속 있는 거죠. 그거를 하다가 이제 예즈쿠츠카는 추락사였죠. 그러니까 낭떠러지만 백두산보다 높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낭떠러지의 높이만 3,300이요? 예. 이제 캠포안을 떠나면 예. 그때부터는 경사각이 막 엄청 심하게 있죠. 처음에 못 모르고 가지고 등반을 하면은 캠포안을 갔다가 내려오면은 다시 캠프 등반하러 가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시 저기 올라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아, 지난번에 에베레스트 설명하실 때 베이스 예. 캠프를 꾸린 다음부터 1캠프, 2캠프, 3캠프, 예. 4캠프 이렇게 예. 중간에 쳐놓고 내려오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반복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히말라야 스타일인데 예.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루트를 개척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1캠프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이제 벽에 붙어보면은 예. 고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려보면 이제 뭐 고소공포증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낭떠러지 그러니까 매달려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뭐 바람 불면 몸이 붕 뜨고 이렇게 바람이 쏙 날려가고 이러는 거죠. 그럼 캠프, 낭떠러지의 캠프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눈을 깎아가지고 텐트를 박아놨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에 얼어있는 눈. 예, 설벽에 거기를 이제 파가지고 텐트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눈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얘는 그 바위가 아니라 그냥 눈을 파고 파가지고. 예. 이 경사각이 완전 직백이면은 이제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깎아가지고 한 명, 두 명 정도 잘 수 있는 그 털을 만듭니다. 눈을 판 거잖아요. 예. 그리고 들어가면 바다가 눈 아닙니까, 눈. 예, 예. 아,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스노돔이라 그러는데. 그걸 파잖아요. 네. 파고 난 다음에 가장 위험하고 네. 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다져요. 이렇게. 네. 그게 한 몇 시간 지나면 그게 얼어요. 우리 입금이 나가고 이러면 네. 자연스럽게 크러스트가 됩니다. 크러스트. 예. 그러니까 그래서 눈을 파낸 다음에 그 구덩이가 얼게 만든다? 예. 소노동을 팔 때 조금씩 누릅니다. 단단하게 이제 크러스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죠. 야, 그래도 불안한데. 낭떠러지 눕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제가 도전할 때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설명을 드릴게. 안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낭떠러지 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눈을 이제 파낸다는 거죠? 그렇죠. 캠프원을 떠나면 텐트 칠 자리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캠프3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텐트 치는 곳이 있거든요. 뭐 약간 바위가 조금 튀어나왔다든가 이런 예, 거. 예, 그런 데를 이제. 살짝 걸치게. 예, 스탠스로 삼아가지고 이제 치는 거죠. 그 정도로 좀 로체남면 같은 텐트 차리는 자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캠프 1, 2, 3 해봐야 그것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곳이군요. 텐트 들어가면 굉장히 평화롭고. 평화롭고. 예. 그 포근한 거죠. 왜냐하면 뭐 그 텐트에서는 절벽을 내려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 자체가 이제 뭐, 반갑고. 반갑고. 편안하면 됩니다. 된다. 낭떠러지의 이글루 같은 거 만드는 거네, 말하자면.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 설치하고 내려오는 그 예. 과정도 너무 스트레스라 다시 올라가려고 안 한다? 예. 일부 대원들은 이제 한번 갔다 오면은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그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쿠쿠츠카는 캠프4까지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 정상 도전하다가 추락한 거예요? 예. 이 로프를 서로가 연결해가 뒤에 있는 사람이 빌레를 봐주거든요. 그러면 추락을 해도 서로가 로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추락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때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5mm짜리 픽스로프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아, 얇은 걸 써보다. 예, 추락하면서 그냥 그게 터져버린 거죠. 줄이. 아. 터지면서 그냥 날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지쿠쿠츠카는 폴란드에서 시신을 수술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영혼이 로체남맥에 잠들라고. 쿠쿠츠카는 엄청나게 유명하거든요. 그 로체남맥을 굳이 안 갔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면서 이 산이 도대체 무슨 산이야라고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산악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메스너나 그 쿠쿠츠카 예.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산악인들이 실패하거나 죽으니까 예. 그때 진짜 유명해진 거군요. 예, 이게 뭔 산이야라고 이제 관심을 갖게 그러면서 이제
예. 유럽의 말고 긴다는 산악인들은 이때부터 이제 또 이게 다 붙는 거죠. 뭐 전 세계에 안 붙은 나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이룰라고 자기가. 예. 한 족족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거는 등반할 곳이 아니다. 이건 길도 없다라고. 그러고 있다가 90몇 년도인가 그때에 러시아 원정대가 얘기를 또 붙어요. 러시아도 엄청 세거든요. 산악 군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정말 센 사람들이 여기 한 부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을 갔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 정상을 찍어야지만 이게 사진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상 사진을 제시를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공인받지 못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많은 국가들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또 일본에서 오사카 산악연맹인가 이쪽 연맹에서 100주년인가 뭐 기념으로 여기를 도전을 또 계획을 해요. 예. 연맹에서는 이 오사카 연맹에서는 3년을 연속으로 등반을 해서 이루자. 큰 프로젝트였어요. 예. 예. 굉장히 철두철미한 얘들은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돈으로 초발할 정도니까. 그런데 마지막에요. 예. 3년 차에 이제 와타나베라는 이 대장이 올랐는데 오르고 나니까 이 정상이 아닌 거야. 아, 딴 데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 자기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예. 이거 황당하다. 예. 그래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뉴스를 터트려요. 처음에는. 예. 난리가 난 거죠. 예. 와, 와타나베 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양심선을 해요. 못 올랐다고. 와타나베 이 친구가. 참, 그 친구도 생각하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세 번째 하고서 그 다음에 달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눈사태로. 아, 그 친구도? 네, 당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등반가들이 이제 자기 명대로 죽는 경우가 별로 없네요, 보니까. 산에서만 안 나가면은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계속 가는 양반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만났어요. 아, 와타나베를. 예. 그때 홍기령하고 같이 찾아가가지고. 산악인들끼리는 이런 실패담 같은 걸 공유합니까? 예, 다 공유합니다. 찾아가니까 여기는 자기가 다녔건데 어느 누구도 성공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갈 때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했던 흔적도. 아, 러시아 올라갔다고 하는데 흔적을 뭐가 이렇게 박아놓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아무것도. 예, 그게 피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 근데 미타홍은 이쪽으로는 오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긴 길이 아니다. 아, 자기들이 실패한 코스? 예, 이건 아니다. 길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다. 그 하나는 예지쿠쿠차카가 했던 길. 예지쿠쿠차가 정확하게 보고 그 길을 올랐다. 그 길밖에 없는 것 같다. 너도 한다면 이쪽으로 올라라. 루트를 어디로 잡아야지 성공할 것 같냐. 예. 우리는 다른 루트를 잡았는데 예. 실패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루트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등반을 했죠. 이 로체남백은 이제는 전설이 되었어요. 이 히말라야에서 가장 힘든 산. 대장님이 한 8,300m까지 올라가셨다면서요? 예, 마지막에 180m 정도 남겨놨는데 지리산이라고 그러면 180m면 뛰면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뭐 너무 아득한 거고. 그 180m밖에 안 남았는데도 왜 못 올라가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왜 능력도 안 되면서 뭐 비웃음도 제가 받고 이러는데. 그만하라고. 예. 예. 야, 인마 그만해라 이제. 아, 그 말도 듣는 것도 지겹고. 근데 사실은요, 제가 앞뒤 안 가리고 했으면 저는 이미 등정을 했습니다, 저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등반을 하면은 180m 남겨놓고 얼마든지 올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고. 희생이 돼야 한다는 건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전 내려와야지만 이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완성하고 싶고 그거를 증명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180m 남았을 때 대장님 혼자만 생각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같이 갔던 팀과 그리고 내려올 때 생각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힘이 절반이 남아있어야 올라가는 거라고. 예, 60%. 근데 이제 그때 판단해 보셨을 때 나는 40%가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이 40%가 안 남아있으면 내려올 때 사고 난다.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면요. 예. 아, 이 상태에서 올라가도 어느 누가 다치지 않겠다. 아니면 이 상태 올라가면 정상을 가겠지만 누군가는 희생이 되겠다. 이걸 등반 좀 해보면 압니다. 이건. 5번, 6번 왔는데 그걸 찍느냐 아니면 모두가 다 안전하게 내려가는 걸 선택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 내려왔으니까 지금 저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하긴 그 누군가에는 대장님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저도 포함되고 아 여기서 올라치면 이건 분명히 일이 터지겠구나 사고나. 살짝 다치니까 누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절벽에서 사람이 추락하잖아요. 떨어지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돌출된 바위인데 부딪히거든요. 그럼 이 몸이 터지거든요. 터지면 뭐 발은 발하고 팔은 팔대로 막 분해되고 밑에서는 뭐 운 좋으면 다리 한짝 잡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로체남병 등반할 때는 거기에만 몰입을 하거든요. 그게 모든 걸 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또 항상 기도하면서 또 기도 나왔다. 기도만 기도나 하면 어디 그래봐서 빠지거나. 그러면서 이 산이 이제 레전드의 산이 된 거 전설의 벽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아, 그 진짜 어려운 결정이겠다. 그 순간에 180m 아까운데 돌아서자. 예. 그 진짜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 순간에 망설이지는 않나요? 순간 1, 2초 생각 딱 떠오르는 게 저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첫 번째 1, 2초. 예. 산은 항상 여기, 거기 있거든요. 다음에 또 오면 되는 거죠. 뭐. 더 오면 되지.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계속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낭떠러지의 길이만 백두산보다 높다. 3km짜리를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캠포까지 가는 데는 4일 정도 이렇게 소요. 4일 동안 벽에 매달려서 가는 거죠 지금. 예. 근데 4일 동안 가면은 어디 발을 디딜 곳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대변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이게요. 예. 새벽에 등반을 하거든요. 새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은 눈사태, 그다음에 낙석. 얘들도 잠을 자요. 꽁꽁 오니까. 다 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밤에 출발하거든요. 1시에. 네. 새벽 1시에 출발하면 아침쯤 되면은 이제 장에서 소식이 와요. 그러면. 밤새 운동했으니까 또. 예. 그러면 그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예. 그러면 이제